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마지막으로 경제단체 6곳에 대한 릴레이 소통을 마무리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손경식 경총회장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사협력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31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안 장관은 김기문 회장과의 면담에서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삼고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과 기술 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